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입니다. 이번 시간 펄섹슨과 번개도도 챕터 8 페이지는 125 그리고 126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그 챕터 8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From the hound's neck sprouted a cluster of arrows. 자, 어디로부터? 하운즈, 그 사냥개의 목으로부터 스프라우트 하게 되면 우리가 새싹이 자라다, 뭔가 튀어나오다 그런 말이죠. 클러스터 하면 덩어리예요. 에로, 화살들. 화살들 그 더미가 튀어나왔어요. The monster fell dead at my feet. 자, 그 괴물이 이제 여기서 괴물은 이 사냥개를 말하죠. Fell dead. 죽어버렸어요. Fell. 넘어져서 at my feet. 내 발 앞에서. By some miracle I was still alive. 뭔가 기적에 의해서, 무슨 기적에 의해서 나는 I was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었다. I didn't want to look underneath the ruins of my shredded armor. 자, I didn't want to look, 보고 싶지 않았어요. Underneath 하면 아래죠? 자, 아래. 자, ruin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 명사로 쓰였죠? ruined 하면은 그 이제 한마디로 그 이 개가 펄시의 갑옷을 갖다가 쳐버렸죠. 쳐버리고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망가진 그 나머지 잔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의 shredded, 이게 갈기갈기 찢긴 armor, 그 갑옷에 그 여기는 이제 잔재를 말합니다. 그 잔재 아래로,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 않았어요. My chest felt warm and wet, and I knew I was badly cut. 나의 chest, 가슴은 felt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피가 흐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wet. 아마 여기서 뭐 느낌상 피가 흐른 것 같죠? 이제 가슴을 갖다가 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I knew I was badly, 아주 심하게, 여기서는 심하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Cut, 찢겼다는 걸. Another second and the monster would have turned me into 100 pounds of delicatessen meat. 자, 그리고 another second, 여기서는 초를 말하죠.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은 the monster는 would have turned me, 나를 갖다가 turn, 바꿔버리다. 우리 이거 많이 배우셨죠?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아마 여기서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would have turned me, 나를 바꿔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1초만 늦었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100 pounds, 자, 몇 개 파운드의 delicatessen 하면은 우리가 보통 델리샵이라고 하죠. 델리하면 약간 고급 그런 치즈나 아니면 고기 그런 종류의 그런 곳을 파는 곳을 말하죠. 그런 고기로 아마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그런 식의 고기로 아마 나를 갖다 만들어 버렸을 거다. 그런 식의 의미로 여기서는 쓰인 겁니다. Chiron trotted up next to us, a bow in his hand, his face grim. 자, Chiron이 이제 trot. 우리가 trot 하면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동물들이 빨리 뛰어오는 걸 말하죠. Trot up next to us, 우리 옆으로 왔어요. A bow, 이제 활이 그의 손에 있었고, his face grim, 얼굴은 이제 아주 심각하다. 우리가 grim 하면은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걸 우리가 말하죠. Grim. The immortalis, Annabeth said. 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마 그리스, 고대 그리스 언어 같죠? 이렇게 말해. That's a hellhound from the fields of punishment. That's a hellhound. 지옥의 사냥개다. From the fields of punishment.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필드로부터 온. 그러니까 아마 지옥의 아마 땅을 보고 이 자리를 보고 fields of punishment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They are not supposed to. They don't, 그들은 하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They are not supposed, be supposed 하게 되면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아마 못 오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Someone summoned it, Chiron said. Someone, 누군가가 summon, 소환했다, 불러왔다. Chiron이 말했죠. Someone inside the camp, 누군가 여기 캠프 안에 있는. Luke came over, the banner in his hand forgotten, his moment of glory gone. 자, 룩이 왔어요. Came over. 그리고 the banner, 그 손에 있는 banner, 깃발은 잊어진 채로. 그리고 a moment, 그의 영광의 순간은 가버렸어요. 왜? 갑자기 잘 싸워서 이겼는데 아마 그 영광의 순간들이 이 사냥개가 나타남으로써 갑자기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Clarice yelled, It's all Percy's fault. Percy summoned it. 이제 클래리스가 이제 이렇게 소리쳤죠. 모든 건, 이 모든 건 퍼시의 잘못이야. 퍼시가 얘를 불러온 거라고. Be quiet, child. Chiron told her. 조용해. 여기서는 이제 카이론이
여기 클레어스한테 조용하라고 하죠. We watched the body of a hellhound melt into shadow, soaking into the ground until it disappeared. 자, 우리는 다 같이 봤어요. Body, 몸이, hellhound의 몸이 melt, 녹는 것을, 그림자로. 그리고 soaking, 이제 젖다 그 말이죠. Into the ground, 땅으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녹아서, until, 그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You are wounded. 너 다쳤구나. Annabeth told me. 자, Annabeth가 말했죠. Quick, Percy, get in the water. 빨리, Percy야. Get in the water. 물속으로 들어가. I'm okay. 아, 나는 괜찮아. No, you're not, she said. Chiron, watch this. 아니야, 너 괜찮지 않아. 자, 그녀가 말하고, Chiron, 이거 보세요. I was too tired to argue. 난 너무 피곤했어요. 논쟁하기에. 그러니까 물속에 안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도 하기 싫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I stepped back into the creek, the whole camp gathering around me. 나는 이제 다시 뒤로 물러서서 여기 개울가로 다시 몸을 넣은 거죠. The whole camp, 전체 이제 캠프 아이들이 gathering, 모였다, 내 주위에. Instantly, I felt better. 즉각적으로, 즉시 나는 기분이 더 나아졌어요. I could feel the cut on my chest closing up. 난 느낄 수가 있었어요. Cut, 여기서는 이제 다친 데죠. 잘린 부분, 그런 부분이 내 가슴에 그 상처 났던 부분이 closing up, 닫혀지는 걸.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아무는 것을 느꼈다고 말이죠. Some of the campers gasp. 자, 캠퍼들 중 누구는 이제 gasp 하면 놀래서 이런 목소리를, 소리를 내는 거죠. Look, I don't know why. I said trying to apologize. I'm sorry. 자, look, 있잖아.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런지. Trying to apologize. 뭐 사과할 일은 아닌데 자기가 사과를 했다고 말이죠. I'm sorry. But they weren't watching my wound heal. They were staring at something above my head. 그들은 나의 이제 다치는 것이 heal, 낫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보고 있었어요? Staring at something above, 위에, 내 머리 위에 있는 걸 봤어요. Percy, Annabeth said, pointing, Percy 이러면서 가리키면서, "있잖아." By the time I looked up, the sign was already fading, but I could still make out the hologram of green light, spinning and gleaming. 자, by the time 하면은 이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할 때쯤, 내가 위를 올려다 볼 때쯤, the sign이 already fading 하면 이제 희미해져 가다 그 말이죠. 희미해져 갔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make out 하면은 알아낼 수 있다, 뭐 분별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구별할 수 있었어요. 홀로그램을 of green light 이제 자 녹색빛에 여기 홀로그램을 갖다 이제 이미 사라졌지만 약간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말이죠. Spinning 돌면서 그 머리 위에서 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gleaming 하게 되면 이제 빛나면 빛나고 있는 머리 위에서 a three-tipped spear 세 개 끝이 이제 tip 하면은 끄트머리죠. 끄트머리가 세 개인 a spear 창 trident 우리가 삼지창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삼지창입니다. Your father, Annabeth murmured. This is really not good. 너의 아빠는 자 Annabeth가 말을 하죠.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데? It is determined. Chiron announced. 자 이제 결정이 됐다고 말이죠. 이제 대부분 그 전에 단어에서 undetermined 하면 아이들이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undetermined라고 했죠. 근데 이제 누군지 이제 결정이 났다 그 말이죠. Chiron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All around me, campers started kneeling. Even the at-risk cabin, though they didn't look happy about it. 내 주위에 모든 이제 all around me 주위 캠퍼들이 started kneeling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Even 심지어 RS 캐빈도 though는 비록 그들은 didn't look happy 거기에 관해서 행복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My father? 내 아빠? I asked completely bewildered.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자 bewildered 하게 되면 어리둥절하다 그 말이죠.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내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oseidon, said Chiron, Earthshaker, Stormbringer, Father of Horses, Hail, Perseus Jackson, Son of the Sea God. 자, Poseidon이라고 하죠. 포세이돈이죠, 우리말로. 자, 이렇게 말했어요. Earthshaker, 지구를 흔드는,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키고, Stormbringer, 폭풍우를 갖다 몰고 오고, Horse, 말들의 아버지, 그리고 Hail, 우박. Perseus Jackson, 너는 Son of the Sea God, 바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챕터 8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